이렇게 오셨어요. 아우,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 팬분들께서는요, 제가 전국 어디 행사, 예, 방송을 할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애를 써주신답니다. 그래서 제가 개인으로 정말, 예, 어디 큰 방송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늘 감사를 드려요. 늘 건강하시고, 예, 즐거우신 일만 가득하시길 여기가 친정이나 마찬가지예요, 군포가. 제가 그 안양시 동안구에 제가 거주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. 그 의류 사업을, 여성 의류 사업을. 하면서 우연히 그 안양시에 노래자랑이 있어서 나가게 돼서 동기가 돼서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육아를 해서 가수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 여러분 함께 이렇게 시간을 하게 됐네요. 그제 친정이나 제 옆집 동생 같죠? 이름도 이름이 누구라고요? 그죠? 근데 이제 스님하고 동일하네요. 스님도 외자 조은 스님이에요. 저는 명희. 예, 옆집 동생 같죠? 예, 자, 감사를 드리고요. 많은 사 말씀하시던데, 현역 가수라고 어떻게 하셨어요, 선생님? 어떻게 하셨어요? 아, 이거 보고 하셨구나. 이제 제가 방송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마 MC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멘트를 하실 겁니다. 왜 그러냐면요, 그 형수 언니가 대한민국의 제일 현역 가수잖아요. 그죠?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 현역 가수. 왜 이런 제가 이름표를 붙였냐면은, 이 언니 오빠들도 아시겠지만 전국 제가 어디 행사를 가거나 방송을 하거나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방송 이후에 저희 친정 어머님을 모시고 다녀요. 걔 지금도 뒤에 막 계시거든요.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. 그래서 제가 현역 가수라는 이름표를 붙이면서 저도 열심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.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. 아셨죠? 이번에는 제가 또 20대 열심히 활동했던 노래 어화둥둥이라는 곡이 있습니다. 선생님 부탁드릴게요.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노래가 쉬워서 아마 따라 부르기 쉬우실 거예요.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. 여러분 아신 분 함께 해주세요. 예, 고맙습니다.